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머니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리튬은요, 짠! 그루브테크사에서 나온 어쿠스틱 기타를 위한 사운드 홀 트러스로드 렌치입니다. 얘는 5mm 전용이에요. 그래서 마틴 전용으로 나온 렌치인데, 그냥 일반적인 5mm 렌치 사용하는 어쿠스틱 기타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이 약간 비싸요. 19,800원. 네,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. 자, 여기 다른 트러스로드가 딱 있는데요. 보통 우리 이런 트러스로드로, 기타 세팅을 하곤 합니다. 근데 사실 트러스로드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, 기타에서. 내게 휘 현상이나 아니면은 기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여기 끝에 볼 엔드식으로 마감이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기타 자체에 약간 무리가 가고 흠집이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. 그리고 돌렸을 때의 느낌이나 딱 꼈을 때 그 느낌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. 이 제품 자체는 끝에 볼 엔드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트러스로드를 조절함으로써 내게 상태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또 얘는 지금 뭐 손잡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좀 어긋나거나 좀 뭔가 잡았을 때 느낌 자체가 너무 힘든데, 얘는 러버 핸드가 딱 부착이 되어 있어서요.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러버 핸들로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얘는 우선 5mm고 지금 이 제품은 4mm인데 4mm 제품도 있고 한데, 자기의 기타 상태에 따라서 렌치 미리수를 생각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루브테크에서 나온 사운드홀 트러스로드 렌치,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